7월 10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로 인한 자체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을 밝혔다고 현지 시간 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의 왕신 총재는 리브라가 출시되면 중국 내 결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중앙집중식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은행은 2014년 암호화폐 발행 관련 연구를 처음 시작한 바 있으며 지난해 가을에는 자체 암호화폐 개발을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통화평가 플랫폼 크립토 브리핑과 코인마켓캡의 데이터 책임성 및 투명성 연합이 공동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연구 분석 상품 시메트리를 출시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메트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주문대장 데이터의 투명성과 검증성을 보장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편견 없는 통찰력 제공을 목적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시메트리는 코인마켓캡 사이트의 암호화폐 프로파일에 실리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 운용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자산 규모가 올해 들어 300% 이상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해당 상품의 펀드 규모가 올해 들어 296%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S&P500과 글로벌 다우지수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당시 GBTC가 140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적이 있다면서 최근과 같은 증가세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신규 투자금의 88%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집중된 반면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과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업비트 고객센터로 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유형 발견 시 빠른 대고객 안내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